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아, 저는 좀 단월면 석산리라는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. 석산리. 예. 거의 강원도 홍천이죠. 네, 양평과 홍천 경계 쪽에 있는 지역이고요. 아, 멀긴 머네요. 저희 사무실에서 멀고. 오늘은, 네, 주말주택 치고는 좀 사이즈가 큽니다. 면적이. 정면에 보이시면 바로 저 주택 되겠고요. 주변 한번 보실게요. 바로 옆에도 이렇게 농막 하나 세팅되어 있는 부분 볼 수가 있고, 옆에 빈 땅도 마찬가지고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다 좀 주말용 세컨하우스로 앞으로 조금 들어올, 예, 그런 단지 같습니다. 소규모 단지. 이 앞에도 이렇게 집이 있고, 일단은 정면에 이렇게 보이시는 바로 저 산이 소리산이라고 해요. 예, 소리산이고, 산음천이 또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. 그래서 주변 자연경관이 굉장히 훌륭하고요. 예, 지금 해도, 아, 눈이 부실 정도로 해가 잘 들고, 주변 경관이 굉장히 좋아요. 양평에서 단월 쪽으로 해서 넘어오시는 길에 거의 뭐 산을 하나 넘습니다. 예, 산을 하나 넘는데, 멀긴 멀더라고요. 아, 근데 오니까 너무나 좋아요. 예, 여기서 뭐, 예, 좀, 마음도 좀 이렇게 가다듬고, 명상도 좀 하시고, 하실 목적으로는 너무나 좋고, 집 자체도 굉장히 넓습니다. 거의 4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, 주말형 세컨하우스 뿐만 아니라 실거주도 뭐, 어르신들 모시고 살만한, 그런 주택 정도는 저는 컨디션도 그렇고요. 괜찮다고 보여집니다. 자, 그럼 본 매물 바로 한번 외관부터 둘러보실 텐데, 지금 정면에 이렇게 보이시는 이 포장된 도로 보시죠. 단지 내 도로. 예, 단지 내 도로 이렇게 돼 있고요. 도로 지분 별도로 다 있습니다. 아, 맨 막집이에요, 막집. 이렇게 들어가신 거고. 지금 소유자분이 저기 차 안에 지금 추워서 계시는데,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경계 표시, 말뚝 다 박아서 이렇게 라인 다 잡아 놓으셨어요. 현장 오시면, 경계는 쉽게 파악이 되실 거고요. 정말 지금 마당 같은 경우는 조경이나 이런 거 돼 있진 않습니다. 요거는 매수자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.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 부분은, 조경 부분은 매수자가 알아서 하셔야 된다.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주차하시려고 파쇄석 잠깐 좀 깔아 놓으셨고, 주택의 외관 정면 보시면 지금 보시면 거의 통나무로 이렇게 한옥 방식으로 주택을 건축을 하셨고, 지붕은 박공 지붕에 아스팔트 싱글과 기와 지붕으로 이렇게 좀 혼재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외장은 이제 스타코 마감 돼 있고, 앞쪽에 데크, 포치와 데크로 또 시공이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. 주택의 뒷부분 뭐 별거 볼 건 없어요. 근데 잠깐 보여드리면, 아, 너무 춥네, 너무 추워. 여기 지금 좀 파재끼려 있는 이 부분이 사실 국어입니다, 국어. 예, 국어 부지도 조금 일부 추가적으로 같이 쓰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주택의 뒷부분인데, 뭐 별거 없죠? 네, 별거 없습니다. 요거는, 와우, 요 통나무 보십시오, 나무. 굉장히 특이해, 독특합니다, 독특해. 자, 요렇게 돼 있고, 외관은 사실 크게 조경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건 없고요. 오셔가지고 좀,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조경하시면 될 것 같고, 주택의 우측 부분에, 예, 아궁이가 있어요. 자, 여기 아궁이가 있습니다. 예, 아궁이가 있고, 우측에 또 지하수 관정이 있고요. 경계는 이쪽 도로면까지다. 이렇게, 예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,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. 넓게 돼 있고, 주택도 뭐 괜찮습니다.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요. 지금 현재는 세입자분께서 이제 세컨하우스로 좀 사용을 하고 계시고, 예, 그리고 뭐 매매가 되면 바로 비워주신다고 하니까, 그 부분은 뭐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. 입주 바로 가능하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내부 들어가시면 이렇게 바로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, 예,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공간 돼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공용 화장실, 그다음에 우측이 이제 안방입니다. 안방 보시면 지금 뭐 전체 뭐 루바 마감은 돼 있는데, 이런 대들보 느낌 나죠. 예.
딱 보면은 한옥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. 내부는 한옥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. 외부에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약간 한옥과 통나무 주택이라고 해야 되나 한옥이라고 해야 되나 좀 헷갈릴 정도로. 예, 근데 구조 자체는 한옥 구조로 건축을 하셨다고 해요. 자, 이렇게 돼 있고, 자, 여기가 이제 욕실. 그냥 평범하게 돼 있어요. 평범하게 돼 있는 욕실. 거실, 욕실, 이렇게 돼 있고요. 주방도 뭐, 그냥 아담합니다. 예, 아담하게. 지금 세컨하우스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, 뭐, 별거 없어요. 삼국 가스레인지, 뭐, 이렇게 돼 있고, 아일랜드 식탁 있고요. 우측에, 이쪽에 이제 다용도실을 쓸 수 있는 공간. 네, 이렇게 보시면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뭐, 예. 뭐 이렇게 짐이 많네요. 자, 이렇게 돼 있고 정면에 쭉 가면 또 방이 하나 있는데 요 방이 정말 넓어요. 굉장히 요 방이 이제 안방 되겠고요. 예, 전체 루바 마감, 그 다음에 천장도 보시면 다 대들보 느낌 나게끔. 대들보 느낌이 아니라 대들보예요, 대들보. 이렇게 돼 있고 요 방 안에도 이렇게 욕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네, 아담한 욕실 이렇게 하나 더 있고요. 자, 1층은 이제 방이 두 개, 욕실 두 개, 거실 겸 주방. 아,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고 면적은 약간 직사각형 모양의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.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. 2층 계단 굉장히 튼튼하게 시공되어 있고 집성목이 아니라 이제 통나무로 다 되어 있습니다. 올라오면 이렇게 다락방 느낌 나게 박공지붕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체가 다 전체가 다 거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, 굉장히 넓죠. 네, 굉장히 넓습니다. 굉장히 넓은 거실. 여기서 이제 이렇게 침대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많이 주무셨던 것 같아요. 그죠? 네, 정말 한옥 느낌 나는 그런 다락방 약간 느낌 나는 그런 굉장히 넓은 거실이 있고 특이한 거는 요 짜투리 공간에 방이 있다라는 거죠. 네, 여기에 방이 있습니다. 네, 방이 이렇게 굉장히 네, 굉장히 아담하죠. 다락방 느낌 나는 여기도 대들보 이렇게 돼 있고. 아, 굉장히 특이합니다. 저는 한옥 느낌이 좀 많이 나고요. 일단 근데 2층은 욕실이 없네요. 화장실이 없다는 게 좀 단점일 수 있을 것 같고. 일단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굉장히 특이하고요. 그냥 넓습니다. 면적 자체가 시원시원하게 빠져 있다는 거. 예, 2층은 이제 방이 하나, 그 다음에 전체 다 거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, 실내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어요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단월면 석산리, 석산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이었고요. 아, 오늘 굉장히 춥네요. 바람도 많이 불고. 일단은 뭐 금액대 2억대 세컨하우스 원하셨던 분들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일단 주변 경관이 굉장히 좋아요. 굉장히 좋고 조금만 가면 산음천 개울가도 있고요.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비발디 파크 스키장도 있고요. 여러모로 주변이 확실히 이 홍천 가까우니까 경관이 좋긴 정말 좋습니다. 주택 면적도 상당하고요. 그죠? 예, 상당하고 요거 예, 제가 좋아하는 에어비앤비 돌리기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근데 마당을 좀 꾸미셔야 됩니다. 지금 좀 많이 좀 꾸미셔야 되고요. 추가 비용이 좀 들어가실 걸로 예상이 되고 뭐 너무나 조용하고 한적하고 뭐 그렇습니다. 그런 입지에 있는 주택이었고 네, 제가 요거를 촬영하려고 그냥 시간을 꽤 많이 저기 기다렸다 했는데 드디어 오늘 촬영을 하게 되네요. 네, 어쨌든 그런 매물이었고요. 양평읍에서는 꽤 멉니다. 근데 서울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올 때는 조금 그래도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예, 비발디 파크보다 좀 더 가깝다, 한 10분 15분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.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예, 이거 뭐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네요. 예, 고난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해주시면 좀 힘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.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